아니면 우리 돼지가 들어왔냐를 봅니다. 한 마리 들어왔을 때는 외동 돼지인데요. 무조건 수컷입니다. 큰 돼지예요. 그리고 우리 돼지 들어왔을 때는 애미 돼지 하나 있고 새끼 돼지들이죠. 예, 만약에 이 밭에 돼지 한 마리 들어왔죠. 그러면 온몸으로 놉니다. 그러면 잡히면 무조건 큰 돼지예요. 근데 우리 돼지 들어왔죠. 우리 돼지 들어왔는데 몸으로 사투리라면 걸리는 놈이 무조건 새끼입니다. 예. 그래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요. 돼지, 애미 돼지는 새끼 있죠. 새끼 몇 마리, 한 열 마리 되겠죠. 지가 안 죽으려고 새끼 돼지를 앞다 재운답니다. 그러고 밀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돼지를 잡으려고 몸으로 났을 때 무조건 잡히는 거는 새끼 돼지랍니다. 예. 애미가 안 죽으려고 자기 새끼를 앞다 재운답니다. 예. 돼지가 성분하죠. 예.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수수 밭에는요, 지나가면서 보면은 옥수수 밭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들어가면 박살등이 났습니다. 밭을 완전히 바깥에 찍겠어요, 돼지들이. 예, 돼지들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선명해요, 내 돼지. 옥수수 밭에 옆에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거 괜찮아요. 예, 옆에는 안 다칩니다. 근데 중간에 들어가면 중간에는 진짜 바깥에 돼버립니다. 예. 아, 자, 곰발요리까지, 곰발요리까지 말했죠. 아, 그리고 또 어떤 요리가 있냐면, 저기, 예? 생내. 상어요? 아, 그, 상어 나기가. 샥스피. 아, 제대로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예. 저, 원숭이 요리 있죠? 원숭이 요리 먹는 거. 예, 그것도 있습니다. 중국에. 예, 그 동남아에도 그런 요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그 동영상 보니까요, 그 유럽 사람들은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원숭이를 손발 딱 묶어가지고, 예, 상이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럼 중간에 구멍이 있어요. 예, 원숭이를 딱 넣고 딱 잠가버리면은 그냥 머리만 딱 보입니다. 여기다가 뭐 박죽 같은 거를 머리 한번 딱 치면 아무렇지거든요. 그 다음에 칼 가져다가 머리뼈를 쳐버리고 드세요 하니까 뭐 빨대로 빨아먹는 사람, 숟갈로 퍼먹는 사람, 예, 이렇게 먹더라고요. 예, 이런 요리를 이렇게 먹고. 근데 이것이 진짜 몸에 그렇게 좋은 건지. 예. 중국에 어떤 동물원이 하나 있는데, 무슨 동물원이냐면은 살아있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이미 지구상에서 멸종된 동물들이 한 게 동물원인데요.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그 동물의 생긴 모습을 저걸로 조각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동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적어놓고 몇 년도에 뭐 어떻게 인해가지고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된 한 개 동물원인데요. 이제 수백 명의 동물들을 이렇게 바로 조각을 내가지고 이름까지 딱 지어가지고 나가지고 그냥